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는 제목으로 요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뱃사람들은 태풍의 원인이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재앙이 요나로 비롯된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감히 요나를 정죄할 수도 용왕의 제물로도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죄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흉악한 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요나가 살인을 저질렀다거나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다면 그들은 분노에 차서 당장이라도 요나를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을 것입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먹고 사는 뱃사람들은 종종 성난 바다신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다에 빠뜨리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고전소설인 신청전에서도 보면 신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자신을 300석에 팔아 인당수의 어부들의 제물로 내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뱃사람들이 항해의 안전을 위해서 인신제물을 그들의 바다신에게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정령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샤머니즘 사상을 가지고 자신들의 안정을 위해 바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뱃사람들은 오히려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해지겠느냐? 어떻게 하여야? What shall we do? 이렇게 물어봅니다. 뱃사람들은 재앙의 원인인 요나를 죄인으로 처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요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재앙에서 구원을 받겠느냐고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뱃사람들은 요나의 죄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흉악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항하는 겁없는 선지자였습니다. 니느웨는 반드시 망해야 하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한다는 것이 요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롱하는 니느웨를 한없이 용서해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한 번만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나의 고집처럼 니느웨는 경고를 받은 지 10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요나의 뜻처럼 잔악무도하고 은혜받을 자격이 없는 니느웨는 처참하게 몰락하는 것을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악인에게라도 한 번의 은혜는 더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선원들이 요나와 하나님의 이 미묘한 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무엇인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요나와 하나님과의 긴장감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재앙의 원인인 요나에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냐고 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범죄자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벗어져 죄수들이 다 옥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고 간수를 말렸습니다. 이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감옥에 갇힌 범죄자에게 구원을 물었습니다. 간수는 바울을 죄수로 감옥에 가둬뒀지만 바울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비밀스럽고 은밀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간수는 예감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다짜고짜 바울에게 구원의 문제를 묻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신적 경외감이 요나에게 또는 바울에게 있음을 이 기도들이 직감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감히 누구에게 구원에 관한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구원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나눔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져 갔습니다. 더욱더 거칠어져서 금방이라도 배를 덮쳐버릴 것 같은 파도에 선원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를 제물로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벌받을 만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분 1초가 급하며 초조해져 갔습니다. 선원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요나에게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위급하고 곤란한 난감한 상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요나가 나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스스로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바다의 파도는 더욱더 높아졌고 싸나워졌습니다. 요나가 자기의 뜻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요나가 스스로 나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두려움에 떠는 선원들을 향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문득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함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시고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노뱀이 장대에 높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전혀 죄가 없으시지만 마치 죄인처럼 들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리게 하는 것이 자기의 고난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들리신 것은 빌라도나 유대 관원들의 결정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자신의 스스로의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 때문에 왜 내가 죽어야 하는가 하고 고민했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의 결단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스스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극렬하신 진노의 불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그 불길을 잠잠케 하며 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씩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지만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하고 고약한 선지자로 독자들에게 인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타락한 인간과 인간의 죄악에 진노의 불을 붙이시려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갈등하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었지만 죄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니느웨 사람들과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요나는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칠 만큼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을까?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요나는 고민했던 것입니다. 과연 니느웨 사람들의 사악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만큼의 바늘구멍만한 양심이라도 있을까 하고 요나는 의심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고민 가운데서 다시스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가는 배 가운데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사악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을 꺾지 않으므로 배에 탄 사람들이 무서운 하나님의 천벌에 멸망할 것을 알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선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만이 뱃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해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거칠고 두렵고 맹렬한 대풍 앞에서 요나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죄하기 때문에 자신을 들어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영한 죄악으로 멸망해 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나는 죄악으로 인해 바다에 들려 던지운 것이 아니라 뱃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죄나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무서운 재앙과 혼란과 파멸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 달리신 것은 인류 죄악의 뇌관에 불을 붙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죄악의 필연적 파멸을 부인하실 수 없었지만 그 재앙을 막아설 예수님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파멸에 이를 인간 세상이지만 그래도 그 파멸을 막아줄 의로운 자의 헌신과 희생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은혜받을 만한 가치. 요나가 이 태풍의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뱃사람들은 쉽게 요나를 던지지 못했습니다. 선원들은 요나가 거칠고 무서운 바다 가운데 던지움을 받을 만큼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원들이 비록 이교도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았지만 그들은 양심적으로 요나가 천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요나를 구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흉흉해지므로 그들도 더 이상 바다의 파도와 바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요나를 구해보고자 죽을 만큼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항복한 뱃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 우리를 죽이지 마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처럼 하지 마옵소서 오 여호와여 당신은 당신이 기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교도들인 뱃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여호와 하느님에게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뱃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게 했다 하더라도 요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를 벌하지 마옵소서. 뱃사람들은 아마도 안타까움에 가슴을 치며 부르짖어 요나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간구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뱃사람들의 간절하고도 진실한 기도를 들었을 때 자신이 비록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다 하더라도 후회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극진하게 생각해주고 자신을 구하고자 발버둥을 쳤던 이교도들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했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하는 뱃사람들의 통곡과 절규를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런 사람들을 고난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 내 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뱃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절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죄로 인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그 당시 이교도 뱃사람들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고백이 있어야 요나의 죽음이 가치가 있고 적어도 이 정도의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주님의 십자가가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죽음에 대해 뱃사람들이 통회하지도 절규하지도 않았다면 그는 담대히 바다에 내던져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실 때 그 앞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여인들의 고백이 있었기에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죄인의 가치 있는 고백을 들으시고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죽음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심어준 요나. 뱃사람들은 간절한 절규의 고백을 하고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놀랍게도 그렇게 포악하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선원들은 놀라운 현상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exceedingly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뱃사람들은 요나의 사건을 통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너무나 생생하고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였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 이교도 선원들을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갇힘을 통해 이교도인 간수와 그의 가족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신 것과 같습니다. 선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곧 희생제물을 바치고 서원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대풍 앞에서 그들이 생생하게 체험한 여호와 하나님에게 드리는 진정한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간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희생제물을 드릴 것이라는 서원이었을 것입니다. 이교도들이 이렇게 빨리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고 평생 섬기기로 서원한 것은 요나의 정직함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기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교도들이 본 선지자 요나는 거짓이 없었고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했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엇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유명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까요? 교회가 성장해서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오라만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을 보고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물론 놀라운 성장에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구경하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함과 거짓 없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신앙에 대한 확신과 희생을 통해 온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